이번에도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번이랑 약간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주제를 사랑으로 잡아봤어요. 가장 어렵다는 사랑 고민 상담.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 짝사랑 때문에 고민을 남겨요. 저는 평소에 연애하고 싶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분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갔고 그분도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알았기에 선을 그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분과 친해지면서 그분도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잊은 건지 먼저 연락도 오고 먼저 아는 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희망이 생겨서 조금 더 다가가 볼까 하다가 그래도 용기가 나질 않아 못 다가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아예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께 연락이 오긴 왔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 못 보게 되었고 그분도 저에게 마음이 뜬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분이 좋고 미련이 남습니다.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도대체 왜 제 마음은 안 식는 걸까요? 짝사랑 사연이네요. 사실 저는 완전 오롯한 짝사랑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은 느껴봤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처음에는 서로를 좋아해서 사귀었었는데 뭔가 점점 내가 더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을이 정말 너무 명확해지고 근데 사실 연애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연애를 하는 거긴 한데 거의 뭐 짝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연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롯이 나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말 100%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이 0%인 그런 거는 사실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그런 감정이 뭔지 어느 정도 안다는 거. 근데 또 짝사랑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짝사랑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상대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나를 많이 밀어내지 않고 연락도 주고 그리고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낸다는 게 정말 싫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기를 내신다면 너무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 너무 좋은 이성 친구면은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좋은 표현들을 해주고 정말 힘이 돼주고 어느 순간부터 예뻐 보일 것 같아. 게다가 이제 지금 군대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남성분이. 그렇다는 거는 기회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사실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만큼 예뻐 보이고 고맙게 느껴지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상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져봐야지. 상황이 너무 여건이 좋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락도 더 자주 하시고 존재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위로서 그런 시기에 그렇게 힘을 주고 하는 친구한테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희박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시고 사귀고 싶으셔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전화하세요. 매일매일 전화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일상 군대 내에서 그런 보충들이나 아니면은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존재를 인식시켜 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친구를 넘어서 썸타는 느낌이다. 그때 이제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거죠. 저는 약간 표현에 있어서는 좀 싫은 표현은 못하지만 좋은 표현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너가 군대 안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너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궁금해서 연락을 했던 거고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관계를 정리해서 더 너한테 깊은 힘을 주고 좋은 대화들을 더 나누고 싶다 하면서 이런 단계로 밟아 나간다면은 너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그 용기만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독도님. 너무 충분히 빛나시고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그냥 너무너무 빛나고 멋진 일이거든요. 용기만 가지시면 100%다. 감히 100%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잘 되시면은 언젠가 한번 소식을 전해주세요. 궁금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저는 과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은 그게 잘 해결됐나? 이제 나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해결이 됐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안 주죠. 저는 막 걱정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연락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메일이라도 주세요. 궁금하네요. 오늘도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했는데 톡투님께서 좋은 소식을 저희한테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그럴 거라고 믿고요, 저는. 아무튼 사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또 생애 첫 OST를 녹음을 했어요. 숨을 쫙 빼고 좀 이렇게 잔잔하게 좀 불러보긴 했는데 드라마에 제 목소리가 삽입돼서 그 장면들을 보는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도 따로 라이브 촬영을 해봤거든요.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뵐 텐데 이번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하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들 또 사연 보내주시고 익명이니까 편하게 다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부디 마음과 몸 건강히 지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히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톡투유. 안녕 톡투유. (목소리) 나는 개인적으로 을이 항상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을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굴하지 않고 난 내 방식대로 멋있게 계속 사랑해야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지언정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내가 이런저런 거 재지 말고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해야겠다 그런 자세로 해야 하는 것 같아.